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경제 상황을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자신만만한 스탠스로 유명한 CEO이기도 한데 예, 어제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지금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특히나 컨퍼런스 콜의 상당 부분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몇 년간 들어본 컨퍼런스 콜 내용 가운데서는 가장 조심스러운 내용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사실상 번스타인 측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도 낮은 15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진 하락을 직면했다라면서 평범한 자동차 회사가 돼버렸다라는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즈 측에서는 사실상 테슬라가 단가를 인하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외의 지표는 더 빠르게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모건 스탠리, 번스타인, 제프리즈 모두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사업 모델은 좋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의견이 이런 건데요. 함께 오늘 시장에서 이 주가 영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예,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3% 가깝게 증가한 수치고요. 매출은 꺾였습니다. 19조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포항제철소에서는 화재가 났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잘 됐다라기보다는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철강 시황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 단가도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에는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철강 업계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5% 상회한 실적을 낸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주가가 긍정적인 부분에 반응을 할지 혹은 부정적인 부분에 반응을 할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SLS 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SLS 바이오는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사실상의 벤처 기업 가운데서도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특히나 기술 특례로 상장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를 내서 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SL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08억 원대로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청약 경쟁률도 꽤나 좋았습니다. 345대 1을 넘어섰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업황도 우호적이고 SLS 바이오의 올해 매출액은 120억 원대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이거를 전에 한가를 갔던 기업입니다. 영풍재지 측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한 가지 냈는데요.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확인된 사항이 없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당국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영풍재지 측에서는 신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공시를 냈습니다. 현재 영풍재지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